동네 놈들. 어이, 앉아 봐. 어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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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빨리 좀 빨리 앉아. 아이씨. 어우. 야, 이제 사회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다. 거기가 따뜻해.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 그래. 간다, 간다. 간다. 그래, 그래. 아, 그래. 뭐라, 뭐라, 뭐라. 빨리 묻자. 야, 그 오야진 잘 계시나? 예, 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야지 그 상관이. 노인네 늙어가지고 완전 그 이빨 다 빠졌지. 자, 여러분 잠시 식사 중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정종필 씨께서 우리 깜빵에서 오늘 출소를 하셔가지고. 아. 출소 기념으로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들 이런 거는 아. 미치겠다 이 새끼들. 아, 좀 빨리 오일러를 준비하는 것 같아. 동생분들이 또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출소 기념이라고 이 모자를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 이 새끼들. 야, 생일 축하해. 그래, 하자. 그래, 생일. 일단은 우리 종필 씨에 대해서 양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필 씨께서는 사기 3건, 그리고 절도 2건, 폭행, 치상 6건 등 총 11범의 강력범죄를 일으키시고 사회 복귀를 하셨죠. 예, 예.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그 공중파에도 이제 뉴스에도 소개가 됐었죠. 그 대한민국 모 대기업의 기술력을 중국에 이제 팔아넘기셔가지고 약 7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유,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습니다. 네. 동생분들께서 뭔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뭘 또 준비해? 아, 나 새끼들. 애들이 예. 잔점이 있어. 야, 역시 출수에는 백두부죠. 야, 두부 케이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나 새끼. 어? 어? 뭐야? 야. 이걸로 이게 후이면 되게 이게 손맛이 큰가 보군요. 한번 때려보세요. 맞아, 맞아.
네, 뭐 그냥 뭐. 오. 아, 괜찮아. 네네네. 그렇죠. 낚이는 거예요. 잘가도 그러십시오. 네. 네. 아. 근데 그 정치에 비해서는 빠따가 굉장히 작네요. 근데 보통 이제 빠따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그 다른 빠따도 작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질문입니다. 사실 뭐? 아예 앉아, 앉아. 나중에 가자. 얘기하자. 나중에 다 얘기하자. 앉아, 앉아. 야, 웃어, 웃어. 개그 나가. 웃어, 웃습니다. 웃어, 웃어. 이번에 또 퀴즈 시간인데 아. 몸으로 말해요라고. 아, 그거? 네네. 그거 재밌지. 몸으로 표현하면 맞추는 거 아니야? 네네. 이걸 맞추시는 분께 네. 이제 안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우리 옆 테이블도 맞추시면 안주가 바로 나갑니다. 봉필 씨가 쏘신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저는 뭐 소매치기입니다. 그렇지! 소매치기입니다. 확실히 예, 도둑놈이 도둑놈을 알아본다고. 그렇지, 네, 그렇지, 다르네요 역시. 다음 거 뭐 다음 거? 네네 다음 요거 요겁니다. 네. 아 이거 어떡해. 뭐야? 공간의 협박입니다. 그렇지! 아! 공간의 협박을 잘해가지고 이번에 기술력 이거를 탁! 오! 요런 게 이제 공간의 협박이 있습니다. 손 던지기. 죄송합니다. 아, 앉아, 앉아. 위험한 말이다, 위험한 말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으세요, 오늘 좋은 날이야. 좋은 날이야. 자, 다음 또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원래 찾아오셨습니다. 손님? 예. 뭐 그런 거 준비한 거 없습니다. 손님이요?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오셨는데 뭐야? 우리 종필 씨가 감방에 계셨을 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분이죠. 우리 교도관 임석봉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도관님이 네 오셨습니다. 네, 잘. 아니야. 공무원. 어, 예. 아, 오랜만이야. 어, 예, 잘 지냈어. 아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앉아. 앉아. 몰래 온 손님이시니까. 네. 반가워가지고. 예. 아니, 부터 밀어. 일단 우리 임석봉님께서는 그 많은 수강자들을 이제 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제 교육자죠. 네. 특별히 우리 종필 씨에게는 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제 교육을 해주셨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고문 3시간 이상 이제 또 해주셨고 그리고 커피 3리터를 먹이고 48시간 안 재우기. 이틀 동안 이제 안 재운 거죠. 네. 세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교육을 해주셨다고 해요. 쳐 아물기 전에 이제 또 때리기, 맞을 때 또 때리기 등등. 그래 맞아요. 많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의 봉필 씨가 이제 세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교관님한테.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이 네. 네, 이런 자리니까 한번 봉필 씨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제 그래. 편안하게 뭐 좀 관계를. 그래, 친구야. 친구야. 그래 친구야. 봐봐. 아 이제 나왔으니까. 너가 몸에 습격 됐니? 아니다. 방금 교육했는데? 아니다. 이게 뭐야? 죽음의 몽둥이인가? 죽음의 몽둥이! 꿀! 죽음의 몽둥이! 아니.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나가라. 아,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죠, 분신? 이게 쓰시...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맞다! 그 어디 있나? 아. 네, 잠깐만. 나도 처음 믿으시겠어?